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심한 분들이 이제 90초. 에? 급사할 수도 있는 거. 어머머머머머머머 자다가? 그렇죠. 이거 망연히 이제 아우 내 배우자가 너무 코를 골아. 이게 아니고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주어지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건강을 해결하는데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음식,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뭘까? 잘 자고. 음식 컨트롤 할 수 있어. 운동 컨트롤 할 수 있어. 근데 잠? 잠을 컨트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는 동안 막 코를 너무 골아갖고 제대로 자는 것 같지가 않아. 꿈을 너무 심하게 꿔서 자고 일어났는데 뭐 찌부둥해. 뭐 등등. 잠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불면증도 되게 많아지고요. 또 수면장애 겪는 분들 엄청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30%나 증가해서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수면장애를 겪는데 특히나 또한 여자들이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꿀잠과 이 건강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 수면 전문가라고 해도 되나?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막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대한수면호흡학회 회장님이신 분당서울대병원 김정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잠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50이 넘으면서 수면장애. 네. 자다가 3번 깼어, 4번 깼어. 그리고 한번 깨면 잠을 못 자서 침대에서 자다가 소파에서 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잔다고도 네. 얘기하고. 50대, 40대부터 시작해서 네. 신체 모든 장기들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죠, 기능 떨어져. 그 중에서도 이제 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뇌의 중요 부위들이 있어요.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멜라토닌 분비하는 그 기관의 기능도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아,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요. 자다가 중간에 깨고 깊이 자지도 못하고 실제로 어렸을 때는 이제 거의 50% 이상 깊은 잠으로 자다가 네. 한 살, 두 살 되면서 이제 20% 정도로 수렴하다가 60, 70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깊은 잠이 뭐 5%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변수가 있죠. 여성분들의 경우는 또 갱년기가 겹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아, 그래서 할머니들이 뭔 소리만 나면 그렇게 깨는 건가? 잠기가 어두운 수면 단계가 깊은 수면이에요. 잠기가 밝은 게 좋은 게 아니네. 잠기가 밝은 건 썩 좋은 건 아니죠. 깊이 못 잔다는 얘기니까 그 감각기관 들은 네. 잠을 잘 때는 꺼져요. 그쵸. 꺼지는 게 정상적인데 꺼져 있는 정도가 약하게 되면 청각 신호라든지 어허. 시각 신호 같은 게 들어오면 쉽게 깨져. 근데 여성분들은 호르몬 문제 때문에 더 심하다.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정말 죽었는 줄 알았어요. 자다가 그거 한참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너무 잘했나? 연출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거예요. 소리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막 너무 정확하세요. 이거 진짜 무호흡이에요. 호흡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호흡이 평균적으로 한 25초? 이 정도 멈추고. 25초나? 예. 심한 분들이 이제 90초. 에? 90초 정도 숨을 안 쉬어요. 살아요, 그래도? 그날 너무 과로를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네. 이러면 이제 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자다가? 그렇죠. 이거 굉장히 산소가 많이 떨어지는 중증도가 높은 분들은 그런 일이 생겨요. 급사할 수 있어요. 아우. 우리 남편, 아버지는 코를 골아요라고만 인식하지 저게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 또는 급사를 유발할 정도의 수면 무호흡이다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진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미국 수면학회 가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무호흡 환자 숫자 중에 정말 일부만이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거든요. 코를 고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게 바로 여성들 50대가 딱 넘으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나 코 곤대요. 이 코를 고는 이 목 부위 건강 상태는 네. 50 전에는 여성이고 네. 50을 넘어가면 이제 남자요? 40대 남성들 코 고는 거랑 똑같이 바뀌어요. 그 이유도 이제 갱년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여성 호르몬들 그게 기도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프로제스테론이 아, 진짜요? 기도를 보호해요. 이게 그게 상실되죠. 그다음 호흡을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에스트로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갱년기가 보통 한 7년에서 한 10년씩 네, 겪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 겪는 거예요. 평생 에스트로겐에 의존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면서 적응하도록. 너무 설득되네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아, 나도 적응하고 당연히. 있었구나. 왜 자기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아요. 남이 말해주지 그렇죠. 않으면 모르죠. 많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코골인지? 보통 배드 파트너 네.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죠. 코골이가 소위 큰 사람들은 본인이 알죠. 지 코는 고르게 지가 깨.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코 고는 소리에 자기가 깨요. 깨요. 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면 초기에 코를 잘 골아요. 그다음에 REM 수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봤어요. 이게 꿈을 많이 꾸는 수면이고 굉장히 중요한 수면인데 네. 코골이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안 좋아요. 아, 왜요? 왜냐면 REM은 브레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면서 대신에 우리 모든 근육은 전부 다 이완시켜요. 그렇게 하는 한목적적인 또 진화론적인 이유는 잠을 잘 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서 브레인은 굉장히 활발하게 다음날에 대비하도록 하고 기억력도 더 활발하게 강화시키고 오케이. 대신에 몸은 쉬고 그러니까 이 호흡 근육도 그때는 쉬어요. 그래서 호흡 근육이 약화되는 여성들 50대 후반에는 코골이가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에서 코골이가 그게 더, 또 많아지겠구나. 예, 근육도 약화되니까 또 그렇기도 약화되니까. 하고 예, 그때 코를 많이 골았으면 코골 순간을 또 기억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코골이 수면 무호흡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여성만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남성들은 힘들다는 의미는 이제 술 네. 담배 뭐 이런 게 여성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신경의 상태를 굉장히 취약하고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사산물이 많으니까 많이 먹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노폐물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많고. 그 결과 찌고 굉장히 비만도가 30, 40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비만과 관련 있어요? 압도적으로 관련 있죠. 아, 그래요? 코골이 수면무호흡의 넘버원 비만. 그게 비만이에요? 그게 비만이에요. 넘버투 얼굴의 크기 에? 얼굴 크기가 좁고 턱이 뒤로 돌아 들어가 있고 이건 거의 100% 코골이에요. 두 가지가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인들이고 비만은 이제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숨을 쉬는 목의 기도 크기나 요 정도 되거든요. 주변에 뼈 조직이나 연골 조직이 없이 말랑말랑한 조직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기도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횡경막 있고 그렇죠. 복부 지방이 있죠. 네. 서 있을 때는 횡경막이 중력 때문에 그치, 내려가지만. 배만 뿔룩하게 나와서 보기 안 좋은 정도인데 이게 누우면 중력이 침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중력이 평등해지니까 그래서 횡경막을 밀어요. 미니까 기도는 양옆에서 눌리고 아래에서 눌리고 그러니까 좁아지고 코골이나 무호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턱이 뒤로 돌아가 들어가서 얼굴이 작은 사람들도 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하고 거의 정비례. 살 빼는 거랑 거의 정비례로 다시 내려와요. 아, 그래요? 예. 살 빼야겠네, 그럼. 그럼 그래서 제 환자들한테 제가 체중을 관리하라, 운동하라 이거를 거의 한 20년 동안 해왔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세요. 저 얼마 전에요. 제가 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그 뭐 수면장애 뭐 그 뭐 트래킹하는 거 뭐 이렇게 자면서 뭐 이렇게 뭐 뇌파를 찍는다 뭐 되게 비싸다 뭐 강남에 무슨 병원 가서 자기 했다고 막 나한테 자랑하면서 어 대표님도 가세요 막 그랬는데 바빠서 못 갔지만 그걸 무슨 수면 다원 검사 무슨 다원 검사라고 검사. 하더라고요. 예, 스탠다드. 이거 어떤 검사인지 뭐예요 이게? 스탠다드 검사고 그거를 통해서만 최종적인 진단은 돼요. 병원에서 하는 그 뭐 코골이 뭐 아까 무호흡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뇌에서 일하는 대사 상태 네 그리고 신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 모든 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로 뇌파 그다음에 호흡 운동 산소 포화도 네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죠. 팔하고 다리의 움직임 그러니까 수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생리적인 상태 몇 시간이나 걸려요 그 그거를 보통 이제 9시에 와서 준비하면 10시쯤 주무시고 진짜 밤에 하는 거죠 그거? 그렇죠. 그래서 그 자연적인 수면 상태는 아니지만 집에서 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지.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7, 8시간 자면서 생리적 현상을 모니터하는 거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아무래도 장벽이 있죠. 보험이 됐다고 해도 크죠.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하니까 거기에 가서 자는 거를 시간 내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게 건강검진도 힘든데 그건 거기서 자야 되면 10배 힘든 거죠 솔직히. 와서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사회인들이 느끼는 느낌은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간다는 게 사실 맞아요. 힘들어요. 동네 병원 가서 뚝딱하면 좋은데 그래서 요즘에 왜 이 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슬립테크 회사들이 수면을 트래킹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도 굳이 거기 가서 잠자지 않고 하더라도 뭔가 좀 알아낼 수 있으면 되게 편리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배우자들 같은 경우에 코를 넘어간다. 수면 모니터 AI를 켜놓고 자면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수면 사이클도 나오고 네. 그 사이클 해석도 해주고 그렇지. 그래서 코골이 정도도 거기서 해석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정 정도 이상이면 네. 아, 그러면 이제 병원을 좀 가봐야겠다. 아하. 아, 망연히 이제, 아우, 내 배우자가 너무 코를 골아. 이게 아니고,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주어지니까.
아니 이게 고는 걸 고는 사람이건 고는 걸 들은 사람이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웃고 넘기고 이러다가 나중에 맞아요 웃고 넘기고 그냥 웃고 넘긴다니까요 웃고 넘기고. 아 우리 남편 코 그래 그럼 아 그렇죠. 그래 시끄러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 그러다가 이제 직사 급사 이런 게 발생을 해요 불행하게도 가끔 당신 코 고는 거 같으니까 병원 가라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말 안 듣다 말 들지 않겠지만 이 AI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겠지 그럼 달라지죠 달라지고 그리고 그거를 하루 했다. 하루 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죠. 심지어 수면 다운 검사도 하루 딱 한 걸 갖고 제가 완벽하게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8일 동안 수면 다운 검사한 연구가 있어요. 아. 편차가 되게 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수치화해서 에이슬립하고 같이 저희 수면 모니터 AI 네. 슬림 루틴을 개발한 이유도 이걸 그 눈으로 보여줘야 돼.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눈으로 봐야 되거든. 희소식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저희 AI 이름이 이제 슬림 루틴이고 네. 앱도 이제 슬림 루틴인데 아.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수면 사이클. 네. 수면 사이클이 이제 얼마나 교란돼 있는가. 또는 정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나.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낮에 17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본인도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호흡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에이슬립하고 같이 개발 중이긴 한데 오호. 코골이도 곧 리포트가 나와요. 필수 앱이다. 필수 앱. 예. 전 국민 필수 앱이다. 지금 이제 뭐 쇼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 슬립 루틴 앱 이거 되게 신뢰할 만한 거죠.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이거 신뢰성을 검증해서 논문도 지금 뭐 거의 몇 편 썼죠. 5편 이상 10편 사이 쓴 것 같은데 네네네. 굉장히 탑 저널들에 실어서 이제 피어 리뷰라는 걸 봤거든요. 아. 동료 전문가들한테 그걸 거쳐야 논문으로 나오는 거라서 저희는 다 저널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거의 모든 AI 앱들보다 네. 뭐 압도적으로 아, 그래요? 수면 사이클도 가장 정확하고 애플워치보다 똑똑해요? 저희가 11개를 갖고서 비교를 했어요. 오. 11개를 한 사람한테 채우지는 못하고 네. 팔다리가 두 개라서 그래서 두 개 세팅으로 나눠서 네. 여튼 총 11개를 동시에 거기에는 애플워치도 들어가고 삼성 갤럭시도 들어가고 웬만한 유명한 거 다 들어가요. 거기서 슬림 루틴이 네, 압도적으로 일관성 있게 네, 안정적으로 값을 제시해줘. 수면 모니터 AI 슬림 루틴의 특성은 네. 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구속이 없다. 구속이 있죠. 차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고 자는 거 사실 상당히 쉽지 않아요. 꽉 해야지 정확해요. 근데 꽉 하고 자기 힘들잖아요. 이게 여기에 뭐 피부에 닿아야 된다. 닿아야 되니까. 맥이건 네. 이런 걸 잡게. 센서를 막 두 개, 세 개, 네 개씩 해도. 아. 슬립 루틴 앱은 사람의 호흡이나 뭘로 호흡의 하는 거예요? 호흡의 소리. 호흡 소리의 속도랑 호흡 소리의 강도, 불규칙성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사람이 이게 얕은 잠 자는지 깊은 잠 자는지 그리고, 자다 깼는지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대박 귀신이네. 이게 왜 시작됐냐면 제가 이제 배우자가 잘 때 자는지 안 자는지를 제가 이제 수면하니까 본단 말이죠 항상.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별걸 다 보고 그래? 깨어 있을 땐 조용해요. 잠이 들면은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이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몰라요. 근데 소리가 안 들 때 이렇게 해보면 손을 탁 쳐요. 하지 말라고. 그치, 그치. 근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안 쳐요.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면 숨소리가 들려요. 맞아, 이렇게 숨소리가. 그게 왜 그러게요? 왜 그런 거예요, 잠? 바로 거기에 뇌파랑 그다음 근육의 강도의 비밀이 있어요. 잠이 들면 뇌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느려지겠죠. 느려지겠죠. 네, 네. 대표님 너무 잘하신다. 쟤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요. 잠이 들면 뇌파가 느려져요. 느려져. 그 다음에 근육은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완되지. 이완되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좁아지죠. 그죠? 근육은 형성한 이완, 늘어지니까. 숨소리가 안 날까요? 거칠어질까요? 거칠어지겠네. 아하! 그래서 숨소리만 갖고 충분히 가능해요. 램 수면은 깨어있을 때랑 뇌파가 비슷해요. 근데 근육은 완전 이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성이 혼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램 수면도 알 수 있고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을 비교해보면 깊은 수면은 뇌파는 더 느려지고 그쵸. 호흡 근육은 더 이완되고 이러니까 더 시끄러워지고 목만 약간 틀어지거나 구부러지면 코를 골아요. 20대 여성도. 그 이유가 바로 깊은 수면은 근육이 워낙 이완되기 때문에 코는 골 수 있어요. 아, 그 소리를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소리가 거네. 되고 비접촉식 수면 모니터 AI예요. 아~ 슬림 루틴. 누가 직접 가서 진단하지 않아도. 안 와도 되고 구속 장치 없어도 되고
놓고만 자면 되는 거예요. 아주 프라이빗한 상태에서 개인이 실제로 가장 자연스러운 그렇죠, 상태에서 집에서. 성태해야 제대로야. 오 맞아요. 아, 제가 여기까지 잘하고 있어. 감동해가지고 목이 잠겼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어, 교수님 얘기 너무 재밌다. 잠의 비밀이네. 네.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연구할 때도 알았어. 이거는 비접촉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몸에 뭘 구속장치를 만들면 안 된다. 자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주일간 이거를 써봤거든요. 슬립 루틴 앱을 써봤단 말이에요. 자 슬립 루틴 앱을 어떻게 했냐면요. 딱 이제 회원 가입하고 나서 봤더니 점수가 몇 점이세요? 어, 나 요번에 우와 또... 86점. 아 대표님 나이에 86점은 나 어제 되게 간만에 꿀잠. 와 역시 일정하게 주무시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전에 와, 자려고 합니다. 우와 예 20대 30대 잠인데. 아니 운동 뭐 하세요? 걷는 거 해요. 그 러닝머신에서. 아 러닝머신 있어요. 하시는구나. 네네네. 하루에 몇 분 하세요? 하루에 30분밖에 못 해요. 봐봐요 여기 답이 있다니까요. 네. 대표님 회사 있다가 네. 러닝머신하고 자전거를 좀 사놓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그게 굉장히 괜찮아요. 호흡 안정도 96%. 오. 어, 나 괜찮아. 야, 너 부럽지, 나. 로봇이세요? 와. 호흡 안정도. 96%. 와, 지금 나이면 근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골골인데, 사실은. 유지를 너무 잘하시는, 운동해서 20, 30대 같은 근력을 유지하시는 거지. 적어도 호흡 근육 상태는 20, 30대의 호흡 근육 상태다. 며칠간 와, 88점, 어제는. 이야. 아, 나... 3일 밤에 모두 83, 88, 86. 춤을 춰야겠어 아무래도 어, 사실 저는 80점 이상 잘 못 녹아요 괜찮죠? 근데 이건 어때요? 자다깸 나 코골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문제점이 몇 가지 이제 보이는데 요거는 네.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여기 네. 깊은 잠은 좀 적어요 두 번째 게 램 사이클이에요 맨 위에 노란 게 깨는 거 아주 실선은 30초 깨는 거 요거는 이제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좀 두껍게 깨는 거는 조금 오래 깬 거라서 내가 깼다는 걸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86점인 날인데 요 날은 보면 노란 게 좀 네. 두껍죠 요건 한 10분 정도? 진짜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났죠? 그래갖고 더워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깬 것들 실선으로 깬 게 많은 거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두껍게 깬 게 많은 게 좀 안 좋고 맞아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두껍다 이러면 이제 보통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이러면 잠이 완전히 깨버리거든 맞아. 여기도 보면 램 사이클이 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괜찮아요 깊은 잠은 수면 초기에 원래 집중되게 돼 있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면 사이클이 4개 정도 잘 나오고 중간에 깨는 게 많지 않고 규칙적으로 11시에 주무시고 정시성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네, 거다 깊은 잠 앞에 집중적으로 잘 자고 그래서 86점을 우리 AI 슬립 루틴이 딱 준 거예요 네. 네 아주 좋으세요 어떻게 기분 좋다. 그래서 대표님의 17시간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러닝머신을 30분 하시는 거. 이게 운동량으로 따지면 조금 천천히인데 뛰시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아, 저 빨리 하죠. 엄청 빨리 아, 가죠. 그럼 운동량이 거의 한... 약간 호흡이 숨찰 때까지 하죠. 아, 그러면 500에서 600칼로리 소모하게 되거든요. 네네. 자는데도 이렇게 소모 칼로리가 있어요? 398칼로리가 자면서 소비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 잠 안 자면 살찐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나?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진화론적으로 네, 네. 잠을 자는 거는 완전한 회복을 위한 거거든요. 회복의 첫 번째 뭘까요? 대사를 극도로 낮춰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몸은 회복이 되도록. 이게 이제 신비예요. 그래서 잠잘 때 뇌가 REM 수면 때 활발하게 뇌 활동하면서 기억력 강화하고 깊은 잠 잘 때 노폐물 싹 청소해주고 REM 수면 할 때는 근육을 다 이완시켜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이런 모든 게 대사량을 극도로 낮추는 건데 완전한 자연의 섭리네 네. 몸이 근데 수면 시간이 길어서 대사량이 지금 400칼로리 정도 나오는 거예요 수면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짧아 대사량이 짧게. 조금 줄어요 그래요. 기초 대사만큼만 소비해요 저게 잘 때는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의 반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옛날에 잠 안 자는 걸 자랑했습니다 아 그건 바보 같은 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아, 근데 30, 40대 때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때 그래서 진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냐면 잠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충분히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여기 나온 거는 요새 제가 좀 바빠서 좀 이렇게 늦게 잔 거고 10시에 자요 일찍 자요 일찍 네, 자고 그렇죠. 몇 시에 깼는지 시간이 다 써 있기 때문에 써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자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내 수면은 패턴을 내 스스로 루틴을 그야말로 슬립 루틴이네요 이게 호흡을 하면 혹시 나는 야 내가 말하는 소리 다 녹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그래서 이게 저 AI 개발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죠. 저희는 소리를 소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이미지로 바꿔요. 슬림 루틴은 30초 단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30초 단위로 네. 소리를 그림으로 바꿔요. 바꾼 거를 모아서 네. 여기서 이제 이 AI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래서 바꾼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몰라요. 이미지로 바꾸기 이미지로 때문에. 바꾸기 그러니까 때문에. 언어가 자연어처럼 텍스트로 인지되는 게 아니야. 전혀 그런 상태로 처리하지 않아요. 완전 완벽하죠. 변환하는 찰나도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야, 그럼 이거 켜놓고 나면 우리 말도 하면 안 되는 거니? 이랬었는데 아 그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어. 그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같이 자면 옆에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 것만 들어가나? 아니면 섞여 들어가나? 그거 너무 걱정되더라고. 저희 연구 테마까지 다 깨고 계셔. 아, 아니 그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가까운 데 놓고 자면 한 80% 정도는 다 정확해요. 아하. 지문 같은 그 사람 고유한 특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소리에 있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저희 연구를 통해서 같이 자도 되도록. 아니, 내가 자는데 나는 색색거리고 자는데 옆에 있는 애가 꽥꽥꽥 지가 큰 소리도 안 해갖고 어? 내 거, 어? 이거 내 거 연구하는데 지금 그걸 망치면 짜증나잖아. 근데 언제나 그러듯이 압도적인 누군가가 있다. 아, 이러면 이제 가불관계가 형성이 좀 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압도적일 때는. 아, 진짜.